저는 유촌동에 살고 있는 신호철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 9개월째인데요. 지금부터 제 아내가 직접 주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차에서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문을 여는데요. 열린 문의 각도가 어째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데요. 아유, 힘드시겠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옆 차와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만삭인 저희 아내는 주차를 했지만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가서 아내를 구출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저 대신 남편이 주차를 하러 갔는데요. 보통 임신 초기에는 더 조심해야 하잖아요.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임산부 배려석에 앉고 싶어도 양보를 해주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의 아내처럼 생명을 잉태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위대한 임산부를 위해서 노우진 씨가 임산부를 배려하는 한 수를 찾아주세요. 과연 어떠한 젠들이 올라왔는지. 이건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임산부 차량에 날개를 달아주자. 임산부 차량에 단 날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은 제안에 직접 제작해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핑크 날개를 걸어둠으로써 사람들에게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제안입니다. 핑크 날개를 걸어두고 관찰을 돌입했는데요. 한 차가 판넬을 발견하고는 넉넉하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사소하지만 임산부에게는 꼭 필요한 배려의 한 수였습니다. 야, 이렇게 좀 미리 알아서 임산부인 걸 좀 다 이렇게 좀 티가 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임산부라고 이렇게. 아, 임산부 배지? 네, 네, 아, 그런 게 있대요? 네.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했던 임산부 배지. 증명서류만 지참하면 관할 보건소나 지하철역에서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이게 뭐야, 신호등? 이건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신호등. 임산부들이 이제 자리 양보를 받을 때 임산부가 근처에 있다는 걸 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런 양보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름이 뭐예요? 핑크라이트. 핑크라이트? 이게 바로 핑크라이트의 본체이고요. 작은 배치가 송신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배치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가 수신기의 반경 2m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예쁜 핑크색 불이 들어옵니다. 임산부 배치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초기 임산부 역할을 직접 해보기로 한 제작진.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지하철을 탔는데요. 핑크라이트를 설치하기 전 일반석이 아닌 임산부 배려석부터 차곡차곡 순식간에 모든 좌석이 꽉 찬 상태인데요. 그때 기침 소리와 함께 임산부 배치를 단 제작진이 등장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앞에 섰지만 관심은 오로지 휴대전화뿐. 아휴, 매정합니다. 그때 옆 좌석의 남성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비켜줄까요? 결국 양보를 받지 못하고 빈자리를 찾으러 가네요. 이번에는 핑크라이트를 설치한 뒤 다시 실험에 돌입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김없이 비어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일반 여성. 제작진이 지하철로 입장하고요. 핑크라이트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1초 만에 자리를 비켜주는 시민. 아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놀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의 차례. 제작진이 반경 2m 안으로 접근하자마자 핑크라이트가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자마자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데요. 정말 고마운 시민분이네요. 훈훈한 지하철 풍경입니다. 임산부 배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 가능한 아이디어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체인지 대한민국 시민의 한수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임산부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임산부들이 배려받는 그날까지 대국민 상상실현 프로젝트 체인지 대한민국 시민의 한수! 한수!